네, 인덱스 펀드처럼 분산 투자 효과를 거두면서 개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상장 지수 펀드 ETF가 증시 부진에도 폭풍처럼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ETF 순자산만 해도 80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올해도 관심을 끌 ETF, 과연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가져다 줄지, 어떤 분야가 유망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창규 삼성자산운용 ETF 컨설팅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ETF 뭐 요즘 왜? 뭐 최근에 굉장히 네, 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작년 또 2021년, 2020년 많이 늘었는데, 뭐 많은 분들이 알긴 하지만 조금 ETF의 장점이랄까? 혹시 시청자분들이 먼저 설명해 주시죠. ETF를 알기 위해서는 F, 펀드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펀드라는 것은 펀드 매니저가 다양한 자산군, 뭐 주식 같은 경우겠죠. 자산군들을 묶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시장 수익률, 여기서 시장 수익률이라는 것은 오늘 코스피가 올랐냐 떨어졌냐 그런 내용들인데 시장 수익률보다 추가적인 수익을 노리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인 펀드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펀드의 가장 큰 단점은 첫 번째, 시장을 이기기가 어렵고, 예, 그리고 두 번째, 아무래도 운영 보수가 좀 비싸고, 수수료. 네, 그리고 네, 세 보수. 번째, 어떤 종목을 들고 있는지, 예. 어떤 종목을 샀는지 팔았는지 알수 없다라는 그런 폐쇄성이 이런 펀드들의 가장 큰 단점으로 꼽혔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이세 가지 단점을 한 방에 해소한 것이 ETF입니다. 주식처럼 펀드를 상장시켜서 매매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어떤 종목이 들어가 있는지 저희는 PDF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종목이 들어가 있는지를 거의 실시간으로 공개를 하며 또싼 보수로 연금 계좌라든지 이런 계좌에서 매매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상장된 펀드다라는 것을 저희는 ETF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펀드인데 수수료도 낮고 뭘로 운영하는지도 알수 있고 상장돼서 주식처럼 거래할 수 네, 있고 맞습니다. 펀드의 단점을 보완한 네, 그게 맞습니다. ETF네요. 네. 얼마나 지금 이 일반 고객들이 가입했다고 그러나 얼마나 돼요? 돈이? 저희는 순자산가치라고 부르는데요. 순자산 네, 가치. 순자산가치. 왜냐하면 시장이 올라도 그 시가총액이 늘어날 수 있는 것처럼 순자산가치라고 부르는데, 국내 23개 운용사가 각각 ETF를 상장해서 별도의 브랜드로 상장을 시키고 있고요. 저희 삼성자산 같은 경우에는 뭐 코덱스라는 브랜드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렇죠. 코덱스. 80조 원이 넘었습니다. 80조 원 예. 넘었다. 그렇기 그럼요. 때문에 아마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나지 않지만 공모 펀드보다 아마 사이즈가 더 크지 않나 그래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자세한 금액이 나오는데요. 저 그림표 보니까 작년 말은 79조, 아마도 80조 원을 작년에 넘었다가 이 네. 순자산 가치가 주가 하락으로 좀 떨어졌지 네, 않았을까 최근에 싶네요. 또 주가가 올랐으니까 다시 또 올랐을 거고. 80조 원 넘어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얼마나 빠른 속도 늘어날까요? 지금 80조 원 넘어섰으면 뭐 100조, 200조, 300조 어떻게 네. 뭐 기대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저 개인적인 뭐 바람을 말할 순 없고요. 미국 시장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ETF 시장 선진국이거든요. 전체 그 시가총액의 10% 정도가 그 ETF의 사이즈라고 알고 있습니다. 10%.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뭐 10%까지는 안 가겠지만 절반인 한5% 정도만 간다고 해도 한 300조 정도까지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도 재작년까지만 해도 증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저도 ETF 시장의 커짐과 그리고 ETF 시장의 발전을 겨냥해서 전격적으로 운용사로 이직을 그래요? 했습니다. 몸값을 좀 높여서 옮겼군요. 네. 자, ETF 그러면 아까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뭐 ETF도 주식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네. 뭐 ETF 투자한다고 다 수익이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작년 시장이 안 좋았는데 뭐 어떤 ETF를 들어야 될지 말 평균적으로 작년 ETF 수익률 어땠어요? 예, ETF를 저희가 나눌 때는 첫 번째 주식형 ETF냐, 주식형. 채권형 ETF냐, 기타 ETF냐 이런 식으로 크게 그룹핑을 하고요. 아무래도 주식시장도 안 좋았고 또 금리가 오름으로 인해서 채권 시장도 안 채권 좋았거든요. 시장도 아주 안 좋았다는데. 예. 근데 에너지 가격은 좋았지 않습니까? 예, 뭐 천연가스라든지 그렇죠. 최근에 뭐 빠지긴 했지만 유가라든지 이런 게 좋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작년에 대표적인 ETF를 꼽는다면 에너지 관련된 ETF가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에너지 관련 ETF는 좋았고. 네. 그럼 뭐 반도체 ETF 그럼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네, 일단 미국 테크 주식 주식들 또 테크. 특히 그중에서 좀 마음을 아프게 했던 ETF는 게임이었습니다. 게임. 네. 뭐 게임 주식 다안 좋고 주식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어차피 주식을 어떤 기준으로 묶어놨는지가 ETF와 주식의 가장 큰 차이점이기 때문에 뭐 주식이 빠진다면은 ETF도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 대신에 ETF는 분산 투자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종목이 급락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상쇄해 줄 수가 있겠죠. 지금 4위 수익률 가장 안 좋은 걸 저렇게 꼽아놨는데 네. 네. 삼성자산운용 코덱스도 있네요. 네, 게임 테마, 게임 산업 뭐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야, 테마와 산업의 차이가 뭐야? 뭡니까? 테마는 말 그대로 그 어떤 정형화된 산업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테마라고 부릅니다. 테마, 마치 2차 전지 2년 전, 3년 전만 해도 2차 전지는 하나의 테마였습니다. 지금은 2차 전지는 하나의 산업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산업과, 여기서 산업이라는 것은 매출액도 빠방하게 나오고 그리고 그 매출 성장도 이루어지면서 또 미래에 대한 확실한 숫자가 나오는 것을 산업이라고 분류를 하고요. 네. 메타버스처럼 아직은 뭐 특별한 매출액이 나오지 않고 어느 정도 좀 약간 드림, 꿈, 아니면 성장 가능성 이런 영역에 있는 것을 저희는 테마라고 테마나 부릅니다. 테마나 트렌드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면 작년 시장이 안 좋았고 올해도 뭐 지금 출발은 증시가 좋긴 하지만 올해도 여전히 고금리 충격이 이어져서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는데 네. 이런 때 ETF에 가입하려고 하는 ETF 투자하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어떤 가장 적절한 투자 상품인 거예요? ETF가 지금 시점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형, 채권형, 기타로 나눈다면은 작년에 가장 히트를 쳤던 ETF는 뭐 제가 에너지 관련된 ETF를 말씀드렸지만 그건 주식형에 해당되는 거고요. 채권형 ETF가 작년에 인기를 끌었습니다. 채권형이. 그러면 야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왜 채권형 ETF가 인기를 끌었지? 왜 그러죠? 초단기 채권형입니다. 아, 초단기 채권. 네, 아무래도 네. 금리가 오르더라도 듀레이션이 짧아서 금리 인상에 영향을 덜 받고 또 고금리가 되니까 채권에서 나오는 쿠폰도 올라갔었지 않습니까? 아, 표면 이자가 네, 맞습니다. 높고. 네, 그래서 저희는 초단기, 일종의 약간 파킹 통장 성격의 ETF라고 부르는데요. KOFR이나 타이거 CD 금리 이렇게 초단기 채권 ETF에 단기성 자금들, 유휴 자금들, 연금성 자금들이 굉장히 집중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게 채권 ETF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채권에 대해 아시는 분들이지만 채권을 잘 모르시는 일반적인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많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채권형 ETF들은요. 만기 개념이 없습니다. 계속 예를 들어 3년짜리 채권 ETF다. 네. 그럼 3년 뒤에 그 채권 ETF가 끝나는 게 아니라 3년, 듀레이션 3년을 계속 유지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아 나는 3년 기다리고 싶은데 ETF들은 3년 기다려도 계속 롤오버를 해버리네. 네. 그래서 만기가 있는 채권형 ETF, 만기 매칭형 채권 ETF까지 작년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뭐 이 초단기 채권은 좋았다고 하지만 네. 뭐 장기 채권은 안 좋았을 거 아닙니까? 네, 금리가 그렇습니다. 오르니까 채권값이 떨어져서 안 좋았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올해는 채권 ETF 뭐 좀 장기가 좋을까요? 단기가 좋을까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뭐 답을 드리면 굉장히 저도 좋겠지만은 저는 투자자들의 트렌드를 좀 말씀드릴게요. 예. 최근에 30년짜리 채권 ETF를 많이 사고 계십니다. 왜 그래요? 30년짜리? 예, 금리가 이미 오를 만큼 올랐고 금리가 조금만 떨어져도 30년짜리는 듀레이션이 크기 때문에 네. 그 채권 ETF 가격은 확확 오른다는 거죠. 아, 이게 그래서, 이제 듀레이션이라는 게 만기 개념인데 네. 그게 길수록 이 변동성이 크다 뭐 그런 맞습니다. 얘기겠죠? 예. 그래서 한국, 미국 가릴 것 없이 참고로 예. 30년짜리가 가장 만기가 긴 채권 ETF고요. 미국 울트라 그리고 한국 30년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거 요즘 많이 투자해요? 네, 맞습니다. 제가 뭐 물론 ETF 업계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렇게 30년짜리 채권 ETF를 많이 사는 걸 처음 봤습니다. 결국은 ETF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야 금리 이 정도면은 오를 만큼 올랐어. 올랐다. 그리고 13일 날 내일 모레 금통위가 있지만 또 올린대요. 25bp 정도밖에 안 올릴 거야. 이 정도면 이미 채권 가격에 반영된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금리를 내려주면은 30년처럼 듀레이션이 긴 채권 ETF들은 가격이 금방 오를 것이야.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 의견을 따라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정점에 이르렀다는 판단, 그에 따라서 금리가 앞으로 떨어진다면 채권값은 올라가니까 네. 그 오르는 이익을 노리고 초장기 ETF, 채권 ETF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게 요즘의 트렌드다. 그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또 다른 뭐 트렌드 같은 거 올해 좀 주목을 끌는 또 트렌드 뭐라고 할까 관심을 가져야 될 만한 그런 게 또 있어요? 방금까지는 네. 채권형 ETF를 말씀드렸고요. ETF, 네. 아무래도 ETF도 주식형 ETF를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도 아유 요즘 곤혹스러워요. 어떤 그 테마나 어떤 섹터가 유망합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봤는데요. 궁금하잖아요. 네, 저희는 일종의 뷔페입니다. 예. 뷔페라는 것은 앵커님께서 어떤 음식을 좋아할지 제가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뷔페에 오시면 한식도 있고 중식도 있고 양식도 있고 일식도 있으니까 여기서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드시면 만족을 하실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뷔페인데 투자자들이 괜찮은 걸 풀어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좀 걸. 다양한 음식들을 예. 지금은 아직까지는 다양한 음식을 확충하는 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중에서 다양한 음식 중에서도 조금 그래도 맛있어 보일 만한 걸 뽑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토끼의 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레빗이라는 그 단어들을 이용해서 여섯 가지 정도 좀 맛있는 음식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네, 아무래도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에너지 가격 폭등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써야 되지 않겠어? 라는 얘기들이 많으니까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A는 인공지능. 인공지능. 이번에 CES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모빌리티. 인공지능을 탑재한 가전제품들이 등장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두 번째는 AI.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도 금리가 좀 떨어지면 채권이 좋지 않겠어? 그래서 본드. 채권. 네. 채권 아까 말씀했고요.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일상회복. 지금도 일상회복? 저한테 리오프닝. 리오프닝. 네. 네. 중국 리오프닝이 화두가 되니까 중국 관련된 주식들이 중국.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리오프닝.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인컴. 인컴? 그럼 뭘, 무슨 소득을 말하는 거예요? 월배당. 월 배당, 배당을 계속 왜냐하면 이제 한국에서도 드디어 이제 은퇴 생활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이 뭔가 생활 자금으로 쓸 수 있게끔 과거에 저희가 ETF도 배당을 주거든요. 1년에 한 번 또는 많이 줘봤자 분기별 이렇게 줬었는데 월 단위로 배당을 주는 인컴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기정학이라고 해서 테크. 정치야. 예.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삼성자산운용 근무하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뭐 미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을 사겠습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미국에 있는 정부가 알아서 사가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니죠. 아니죠. 뭐 요즘 기술 경쟁이 안 보니까 기술이 안 보니까 그래서 기술 정치학 기정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레빗 삼성자산을 선정한 ETF 메뉴 RABBIT를 들고 나왔네요. 네, 참고로 뭐 제가 토끼띠여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요즘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상장 지수펀드 전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창규 삼성자산운용 ETF 컨설팅 본부장이었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